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자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몽뿐 아니라 이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주의해야 하는 과일들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약 사용 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일 하면 대부분 뭐 비타민,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건강한 식품의 이미지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신선한 과일에는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그리고 식이섬유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약과의 상호작용 혹은 이 해당 약과 관련된 질환 때문에 피해야 할 과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산제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주의해야 할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렌지입니다. 제산제의 경우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속쓰림이 있는 분들이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해서 제거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제죠. 이러한 제산제에는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참고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색 번쩍번쩍 그 알루미늄 형태와는 다르게 이온의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니까 안심하세요. 이 대표적으로는 수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제산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알루미늄 성분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이 제산 기능만 한 뒤에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만약 이 제산제를 오렌지 주스 혹은 오렌지 주스와 비슷한 산성의 과일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알루미늄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 알루미늄 이온이 뇌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따라서 이 제산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오렌지, 또 오렌지 주스 등과 약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약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증상 완화를 위해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중 펙소페나딘 성분의 약인데요. 이 펙소페나딘 성분 역시도 오렌지 주스뿐 아니라 자몽, 사과 주스와 같이 위를 좀더 산성으로 만들 수 있는 과일 혹은 이 과일 주스와의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일과 함께 펙소페나딘을 복용하면 이 펙소페나딘의 흡수에 영향을 줘서요, 그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과일 주스와 펙소페나딘을 함께 복용한 경우 물과 복용했을 때와 대비해서 생체 이용률이 36%까지 감소하면서 이 항히스타민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증상인 피부 두드러기, 뭐 발적 이런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죠. 따라서 이러한 약들은 꼭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이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 시 흡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물보다 오렌지 주스와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바로 철분제인데요. 이 빈혈 등의 이유로 철분제를 복용하게 될때 오렌지 주스 혹은 비타민 C 등과 같이 위를 산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이나 약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철분의 흡수가 증가해서 철분 수치도 올릴 수 있고, 철분이 덜 흡수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뭐 위장장애나 변비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는 사실. 자, 또 고혈압에 칼륨이 좋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 칼륨이 많이 들어간 바나나, 토마토, 수박, 키위 등의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약 중에 스피로노락톤이라는 성분의 약은 체내의 칼륨 배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 스피로노락톤은 이뇨제의 한 성분인데요. 이 고혈압 치료제로 혹은 우렬성 신부전, 간질환 등에서 나타나는 부종을 빼기 위해 사용되는 약입니다. 최근에는 뭐 다이어트 약이나 탈모 치료제로 응용해서 사용되기도 하죠. 이 스피로노락톤 성분을 복용하면서 수박, 키위, 바나나 등이 칼륨이 다량 들어간 과일을 함께 드신다면 혈액 중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일상적인 양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될 수준까지 영향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해당 약을 복용하면서 신장 기능도 좀 좋지 못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막 수박, 바나나 매니아여서 막 앉은 자리에서 한 송이, 한 덩이는 거뜬하게 해준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하겠죠.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심한 경우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 심정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또 당뇨약에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단감은 사실 당뇨약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혈당이 높으신 당뇨 환자분들이겠죠. 매년 단감철이 되면요, 약국에 요즘 이유 없이 혈당이 올랐다면서 당뇨약 용량이 높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세요. 이러한 경우 여쭤보면 이 단감이 범인이었던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 과일들이 생각보다 혈당을 올리기 쉬운데요. 특히 이 단감은 당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 한두 쪽 정도만 드시는 거라면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단감을 너무 좋아하셔서 단감 나오는 철만 기다리신다 이런 분들은 조금 신경 쓰셔서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이 과일을 드실 때는 착즙보다요, 과실이 느껴지게 갈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 째로 드시는 것이 같은 과일이라도 몸에 좀 섬유질은 섬유질대로 섭취하면서 혈당을 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특정 약을 드신다면 주의해야 할 과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혹은 막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그런 과일들 중에서 이 복용하는 약,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